야, 참외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자, 둘, 넷, 다섯 개. 자, 드디어 참외 여섯 개 심어서 2,000개 따기. 아홉 번째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땄고요. 참외가 여기에 줄줄이 익어서.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인트로에 보셨죠? 참외 여섯 개를 심어서 2,000개 따기 도전을 하는, 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솔림 농원 비닐하우스 텃밭. 자, 참외 여섯 개를 심어서 터널 재배를 해서, 자, 참외가 여름서부터 지금까지 달리고 달리고 따고 따고 또 따고 그냥 또 달리고 새로 달리고, 아, 진짜 참외가 끝이 없고요. 자, 오늘이 드디어 열 번째 수확을 하는 날이고 드디어 천 개가 넘어가는 날입니다. 화이팅! 자, 일단 금강산도 시크경이라고요. 일단 참외 달린 모습 잠깐만 보여드리고, 아,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외가, 야, 깜찍하게 달렸습니다. 참외가 애플인 줄 알았어. 뭐 수박처럼 땡글땡글, 사과. 사과처럼 땡글땡글 달려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야, 아주 참외가 그냥 한입거리, 두입거리. 자, 이렇게 이거 가고 있고요. 아, 이쁘다. 자, 제가 아까 참외가 달려간다고 했는데요. 자, 이 천장에서 한번 수백 개를 따내고 참외가 없었는데 다시 달리게 해서 또 참외가 있고 또 참외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노랗게 익었고요. 자, 여기 파란 거. 자, 얘네 또 새로 달리는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새로 달리는 애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세 개가 쪼르륵 네 다섯 개 여섯 개가 있는데 또 여기에 조그맣게 달리고 있고요. 제가 아 달리 모습 한번 보여드려 봐. 야, 기가 막히지 않냐, 여보? 어. 근데 참외가 너무 예뻐. 어? 참외 모양이 너무 예뻐. 어, 참외 모양이 너무 예쁘고요. 맛은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먹어보지도 않았잖아. 아니야, 난 알아. 자, 뭘 나는 가을 참외가 맛이 없다고 했는데요. 저희 건 되게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속적인 영양 공급 초비부터 해가지고 여면시비도 영양제를 이거저거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참외 맛이 기가 막힙니다. 자, 아우, 눈부셔 죽겠네. 자, 요거는 먹을 거 한번 따보고요. 자, 여기도 한번 봐봐요. 아, 나 땡그란 거 먹고 싶어. 아, 땡그란 거 사과 같은 거. 아우, 이거 요거. 어. 요거 그거 요거 우리 여보. 아우, 얘도 맛있겠다. 야, 참외가 진짜 사과같이요. 너무너무 예쁘고 네. 맛있어 보입니다. 이건 모양이 이렇게 달리지? 자, 신기하네. 그리고 아, 참외를 한번 달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파리가 죽었네 그런 거는요 너무 오래돼서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또 새로운 참외들이, 자, 봐봐, 일로 와봐. 자, 이렇게 새로운 참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있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 참외 달린 거 이뻐 죽겠지, 여보. 얘도 사과다. 어, 참외가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따고 따고 또 따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은 별로요. 야, 그래도 자기가 여기는, 어? 거름을 제대로 먹었나 보다. 와, 크다, 걔. 어, 얘는 영양분을 제대로 먹은 것 같고요. 저희 밭에 참외가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또 벌써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조그만 게 익었어. 야, 참외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그니까 신기하네. 야, 자, 여기도 보시면은 참외가요. 아우, 유화, 모양이 야, 너무 동그랗잖아. 동그랗고 자기 진짜 얼굴 같다야. 사과 같아. 자, 왜? 우리 여보가 머리 깎아줬어요. 배꼽선 해봐. 나? 응, 나보고. 배꼽선? 배꼽선? 인사? 인사? 우리 여보가 머리 깎아줬어요. 아, 이거 참외밭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제가 신기한 게 지금 참외가 얘는 익은 거, 얘도, 얘네들도 익은 거, 얘는 익어가는 거, 요거는 한 내일 모레 한 이틀만 있으면, 3일만 있으면 샛노라질 거고요. 자, 여기는 아직도 자라는 거. 자, 제가요. 아?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참외가, 어, 요기도 나왔어. 꺼내, 이런 거. 이런 거 꺼내줘, 한 개라도 더 보이게. 이런 거. 어, 그렇지. 너 나와, 왜 숨어 있다. 자,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이상 됐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 오늘도 이 도마도 톤으로 인공수정을요 오늘도 꽃을 100개를 더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지금 무슨 어 도마도 수정을 했냐. 근데요 제가 지켜본 결과
수정을 하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노랗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정이 오늘 시켰다. 그러면요, 10월 중순 지금 몇 시요? 며칠이요? 뭘로? 20일인가? 잠깐만. 19일이요. 그러면요, 10월 20일 뭐 전후 뭐 그때 첫설이가 오니까요, 그때까지도 참외가 지속적으로 자라고 그때까지도 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수정을 하는 것도 분명히 노랗게 돼서 이거 가지고 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을 오늘도 했고요. 사과다, 사과. 야, 사과야, 사과. 야, 여기도 있고, 진짜, 진짜 되게 많어. 야, 이거 봐. 까꿍. 자, 이렇게. 자, 이파리 같은 거는 천장은, 너무 오래된 이파리들이 죽은 거고요. 아직 위에서 보면은 줄기가 쌩쌩하진 않아도, 그래도 쌩쌩합니다. 그래도 암꽃은 맨날 뼈. 자, 암꽃은 맨날 뼈. 신기할 정도로. 야, 제가, 여기에다가 토마토 톤으로다 인공수정을 한 것만 해도요, 한 7,000개, 8,000개는 될 거야, 아마. 맞아. 자, 근데. 못 빠지도록 하지, 아주. 뿌리가 그냥 영양분, 수분을 갖다 쭉쭉 빨아먹으면 다 커질 텐데, 참외가 봄에 심은 거라 많이 늙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영양분을 빠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참외가 크지를 못하고, 또 참외가 너무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참외가 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우, 씨. 이거 우리 여보 먹어. 얘 벌써 익는다. 얘 말이 돼? 아우, 얘가 누르끼리 하잖여. 아, 그러게 말이요. 자, 얜 이거 같아. 진짜 이거 같아. 드디어 오늘은요, 한 입도 안 된다 이거. 참외를 1,000개 이상을 딸 겁니다. 오늘 1,000개가 아니라 합쳐서. 자, 지금 보시면은 일로 와봐요. 맛이 있는지 모르지. 아, 맛은 안 받아로. 자, 그러면은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외 아홉 번째 수확했을 때 957개를 수확을 했고, 자, 오늘은 따면은 드디어 한 1,100개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이고. 참외를 이따가 따보고, 또 몇 개가 달려있는지 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강산도 시구경이라고 하니까요. 자, 일단. 뭘 닦어, 그냥 대충 깎어. 아, 우리 여보 깨끗하게 닦아서. 아, 괜찮아. 들어도 돼. 응? 그 옷이 더 들어. 땀 흘렸어. 냄새나. 아. 야, 참외 진짜 먹음직스럽게 익지 않았어? 응. 속 빈 거 아니야? 사과 같은 참외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반짝반짝, 반짝. 아싸! 야, 참외 깎는 거 보면 있잖아? 집안, 되게 집안일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가정적일 것 같은데. 참외만 잘 깎나봐. 참외 깎는 건 정말, 오우, 장난 아니야. 왜? 잘 깎어? 잘 깎지.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잘 깎어. 아, 그러지 마. 끊어 먹었잖아. 원래 띄어지면 그런겨. 여보. 왜? 머리 깎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다. 더 짧게 잘랐는데 기술이 없다, 내가. 배워야지. 두 번째 깎는 건데 내가 뭐, 선수도 아니고. 아마추어인데. 그지, 여보? 아, 그래도 난 좋아. 12,000원 아껴다. 어? 어? 미용실비 12,000원 아꼈어. 그렇지. 야, 먹어봐. 과연 맛있을까? 오, 속 안 됐네. 덜 익었다. 자기야, 먹어봐. 그거 말 줄게. 응? 솔직히 말해. 젠장 맛없어. 왜 물을 줘? 참외 쌀 것은 물을 주지 말아야지. 아, 큰일 났어, 이거. 아, 원래 되게 맛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물을 잔뜩 줬어요. 이거 큰일 났네. 아, 그러면 적어도 한 4일, 5일 있다가 따야 되는데 어떻게 접어? 어? 난 모르겠네. 아, 몰라. 일단 그냥 따고. 일단 그냥 따한다고? 어, 따. 아유, 몰라. 헐. 참외로다 입맛 버린 거 수박으로다가 채워. 헐이다, 헐. 이 따서 뭐야, 이거? 어, 어? 수박도 덜 익었는데. 잘한다, 아주.
수박에 마탕을 같이 씌우는. 여보 한번 먹어봐. 그래도 수박은 맛있어. 그래도 수박, 수박이 닭도 맛있을 것 같아, 신명도. 어때? 넣어놔 두세요. 응? 아까 먹은 거보다 맛이 없네. 버리기 뭐해서 먹는 수박입니다. 아. 아까 그 딴 거랑 맛있었잖아. 잘 익은 거. 이게 안 익어서 그래 얘도. 이거 일단 일로 나와. 아 원래요 한 이런 거 따면 되게 맛있었는데요. 맞아. 어저께 모르고 제가 물을 잔뜩 줬어요. 그래갖고 한 4일 5일 있다가 싸야 되는데 4일 5일 두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다음 애들이 빨리 이거 수정이 된 게 좀 자라야 되고 이걸 그냥 계속 4일 5일 놔두게 되면요 너무 녹 익어서 또 안 좋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어저께. 그래도 익었으니까 한번 따 보겠습니다. 후숙해서 먹어. 후숙해서 먹지 뭐. 말렸다 먹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아 자네 되게 이쁘지 여보. 어? 빛 좋은 개 살고. 어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기야 닦다가 한 2-3일 말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말려. 응. 고로. 아 조그만 바구니 또 안 갖고 왔어? 응. 갖고 올까? 아홉 이해했다? 안 되네. 열 열하나. 이게 안 익었어. 아 이거 딱 그냥 열둘. 아, 참에 따는 게 너무 좋아. 열셋. 언제다. 열넷. 열다섯. 참에 참 동글동글. 야, 참에가 땡글땡글해요. 너무너무 이뻐 죽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참에 이쁘게 달리지 않았어요, 이거? 여기도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제 좀 내려줘. 어우 야 어? 어떤 거? 거 어떤 거 이거? 야 이렇게 이게 많이 달려 보이지. 그렇지. 자 일단 요런 애들을 빨리 따줘야 다른 애들이 커지고 또 수정된 참외들이 조금이라도 더 크겠죠. 야 참외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어? 응. 야 이거는 계란 같아 계란. 그치? 거위알. 이게 무슨 거위알이 계란이지. 이게 거위알이고. 아니지. 야, 참외가요, 조그만하니 아주 먹임직스럽게 익었습니다. 아유. 마트에 참외가 있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네. 야, 우리처럼 봄에 심어서 여태 이렇게 참외를 많이 따고 하나에서, 그치. 오늘까지 따면 참외 6개를 심어서 거의 한 1200개 가까이 따고 저기까지 될 것 같아요, 뭐. 뭐냐면은 참외 하나에서 거의 200개. 오늘까지 하면은. 야, 그건 진짜 기록 아니오? 참외 어떻게 하나 심어서 200개를 따먹어. 그죠, 뭐? 그치. 아,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자, 이제 거의 다 땄고요. 참외가 여기에 줄줄이 익어서. 야, 참외 딴 거 되게 재밌다. 아유, 이뻐 죽겠습니다. 아유, 뭐, 알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다섯 개 또 다 땄다. 다 땄고요. 자 지금 참외를 이렇게 다 따고 나니까 참외가 봐봐 한번 비춰줘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참외가 없는 것 같아도 최소한 한 300개 400개는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아직 익어가는 참외가 여기 있네. 이거 하나 땄네. 딱 익어가는 참외가 이렇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딱 그렇지. 자 다 땄고요. 자 참외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그래 있어. 봐봐 여기도 보이죠 봐. 있어. 자 여기도 있고 있어, 또 여기도 참외가 수정이 돼서 살았고. 자 이런 것도 또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암꽃 안 뿌렸네. 어머! 기다려, 기다려. 수정 안 시켰네. 안 되지, 한 개라도. 임신. 자, 어! 임신이요? 임신. 야, 두 개 뿌렸어. 여기도 안 뿌렸네. 어머. 임신. 자, 세 개. 임신이. 어, 또 있어? 미치겠다. 또 찾아버리면 있지. 또 핀 거야. 아유, 야. 금방 펴. 임신. 아침에 뿌려줘도. 오후 되면 피는 거. 자, 아, 또, 방금 참외를 또 세 개를 임신을 시켰고요. 아, 무슨 임신이야. 어, 또 안 했어? 아! 순놈. 아, 우리 여보가 눈이 밝아가지고, 또 지도 새도 모르게 금방 참외를 임신을 세 개를 시켰습니다. 임신이 뭐요? 자, 수정했다고 그래야죠. 아우 좀. 자, 아. 그리고 과연 몇 개나 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저기야, 아. 오늘은 그렇게 짜투리가 그렇게 많지 않네. 야, 참외 이쁘다. 다섯 개. 야, 참외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야, 둘, 넷, 다섯 개. 둘, 넷, 다섯 개. 자, 열 개씩 이렇게 쫙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네 개. 자, 저희가 분명 참외를 딴다고 그랬지, 파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아우, 너매잖아. 아우, 참외라고 해줘. 아까 자기 요거, 요거로도 맛있는 거 맛있다고 했잖아. 네. 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 거 놔봤자 쪼잔해. 아, 이거 참외지, 이게. 야, 이게 참외가 아니면 뭔데, 이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아니, 아고, 지껏딱지 마는 건 그런 거 좀 놓지 마, 좀. 아니야, 그냥 참외. 얘도 익는 건데 그냥 저기 문열이라 조금 일찍 따준 거야. 실어 칠 거야. 둘, 참외 씨도 다 세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그러면 여기가 아홉 개고요. 아, 하나 더 따와. 아, 아까 세 개 먹었으니까는 두, 치면 되지, 볼래? 아, 세 개 먹었어. 열 개씩.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개! 자, 따지고 올라와봐. 자, 230개에서 세 개, 아까 세 개 먹었는데 두 개 먹었다고 치면은, 200, 참외. 열 번째 땄을 때, 230개라고 했지. 32개야, 그럼. 두 개. 자, 그러면은, 야, 오늘 232개나 땄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지. 자, 9, 8, 1, 1? 그치? 응. 1189. 맞아. 자, 참외 10개를, 아, 10번째 수확에, 1189개를 땄습니다. 그럼 거의 1200개를 수확을 한 겁니다. 자, 1189면 거의 1200개지, 여보. 자, 1200개면은 참외를, 아, 여기 봐봐. 여기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 하나 심었고요. 또, 여기 또 하나 심었고. 또, 여기 또 하나 심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에 3개씩 양쪽에 참외 6줄을 심어서 지금까지 참외 10번째 따기 1189개, 그러니까 거의 1200개라고 해줘요. 1200개 정도를 따고 참외 하나에서 침 튀는 거 봐. 200개. 그치, 여보? 야, 어떻게 이거 참외를 하나를 심어서 200개를 수확을 해것도 진짜 기적이고 대단하고 진짜 우리나라 최고 기록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네, 대구빵만 끄떡끄떡 대지 말고 말 좀 해봐. 뭐 어쩌라고. 그렇다고. 그치? 그렇지. 자, 1200개 가까이 땄는데요. 자, 나머지 지금 달려 있는 게 또 몇 개가 달려 있는지 한번 세어보고 또 앞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야. 아, 나 여기 내가 참외 쉴게. 여기 반동서부터 이렇게 쉬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돼. 타자기처럼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어쩌라고? 열이고, 여덟하고, 열, 열한, 열두, 열세. 어쩌라고? 쉴 거니까 자기 앉아서 수박이나 까먹고 있어. 알았어. 땡큐, 베리어. 아주.
아, 다 하셨어. 여기야. 자, 보면은요, 아, 제가 다 쉬어봤는데요. 아, 반씩 나눠서 이쪽하고 쉬어봤는데, 어, 한쪽에는 260개. 여기는 반쪽은 260개. 요 뒤에 쪽은 220개. 그러면은 0, 8, 4. 자,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게 약 480개입니다. 자, 480개면은 480. 9, 6, 5, 6. 1669개. 거의 1700개 가까이 되네. 와! 자, 지금요, 어, 10번째 까지 저희가 참외를 땄는데요. 1189개를 땄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참외가 익지 않고 달려 있는 게, 어, 480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딴 거 더하기 달려 있는 거를 다 합쳐보면은요, 1669개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 제가 오늘도 100개를 뿌렸고, 또 오늘 조금 아까 3개 또 뿌렸고, 또, 아, 내일도 뿌릴 거고, 머리도, 글피도, 자, 참외를 수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 제가 봤을 때는 2,000개에서, 어, 왔다 갔다 쬐끔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운이 좋다. 그러면 진짜 제 목표인 2,000개 가까이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야, 지금 참외 수정을 하면은 무슨 참외를 지금 어떻게 따먹냐. 제가 따먹을 수 있어 없어? 말해. 따먹을 수 있어. 그지? 자, 제가요, 아, 지금 수정을 딱 했어요. 했으면은 거의 이제 저렇게 노랗게 있기까지는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9월 19일이니까 10월 19일. 자, 거의 11월 가까이 따먹으니까요. 충분하겠네요. 충분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근데 아, 그래서 줄기가 버티겠냐고. 어? 줄기가 버티겠냐고. 야, 자기야, 이만큼은 따내가지고 또 여기로 갈 영양분이 얘네들한테 몰려가고 그나마 조금 더 괜찮아져. 그래도 아직까지 500개 가까이 달려있습니다. 야, 미치겠다, 진짜. 너무 많이 따지요. 박수 한번 쳐. 쫙! 쫙! 아, 소리나게 쳐, 박수! 진짜? 응. 또! 했어봐. 짝짝짝짝짝. 또! 내가 세게 때릴 수가 없네. 또! 아, 왜 자꾸 박수! 때리래. 왜 자꾸 때리래. 아, 우리 여보해. 나짝 박수를 받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설이 올 때까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겠습니다.